봐봐. 먼저. 그럼 이걸로 하시겠어요? 아 너무 뜨거워 지금. 와 우리 형님 상남, 먼저 해, 너가 상남자 아니네. 이거 해. 아 맛있겠다. 우야노. 우야노. 우야 건데. 진짜 맛있겠다. 아 그냥 먹어봐. 말로 안 돼. 오케이.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진짜 맛있어 보인다. 아, 난 진짜 먹고 싶다 저건.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안 먹어봤다니까요. 아, 침 나온다. 와, 민감합니다. 맛있죠? 와. 어디 놀러 가면 이거 우리 애기가 많이 먹고 싶어가지고 안 익어서 잘리지도 않아. 이거 저건 더 구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맛있어 그냥. 야, 진짜. 고기가 좋으니까 우리 미디움으로도 먹잖아요. 그렇죠. 덜 익은 것도 맛있어. 뭐 하세요? 팔 아픈데. 팔이 좀 아파요. 한잔 하시다. 한잔 하실래요? 두 루와이 들어오세요. 아우 맥주 먹고 싶다. 아, 맛있다. 통역 아 통역 괜찮았대요. 야 기획자가 막 정신 없습니다. 자 이제 5,500분이고요. 이런 거 좋아하시네. 네. 제가 오늘 갖고 온 채소가 있었다. 이거 형님 그 서울 어니언 애플 좀 줘보세요. 자 이게 이렇게 양파가 이렇게 달린다는 거 아시는 분이 저게 어니언 애플이구나. 작다. 밭에서 딴 거야? 네. 그럼 나 이거 먹을래. 수월 왔으니까 너 수월 양파. 우리 굽나미가 직접 키운 거니까. 어니언 애플. 아 이제 생양파를. 맨날 저렇게 먹는 게 저 방송의 시그니처거든요. 어니언 애플이라고. 아, 야 맛있다 이거. 수월 양파는 달달하이. 이게 맵싸봐 이거. 와 맛있다. 좀 급하게 하고 왔는데. 자 형님 이거 일단 드셔보시고. 자 제가 가져온 거 이거 또 하나 더 있거든요. 이게 뭐야 이거? 이건 이제 치즈를 녹이는 거예요. 아 라클레. 친구한테 빌려왔다. 네. 근데 이거를 갈비를 이제 먹다 보면 좀 느끼하잖아요. 더 느끼하게. 더 느끼하게. 그러면 또 한 단계 올라가면 또 물만합니다. 오케이. 물만해요. 아이고 이렇게. 저거가 되게 비싸요. 저 치즈 또 몇십만 원에. 스위스. 어. 아, 이거 느낌. 발 냄새가 한 세 달 동안 신은 운동이야. 치즈가 비싸지 이거보다. 치즈가 엄청 비싸요. 이거 원 덩어리 이만큼 하면 거의 한 50만 원쯤 해요. 근데 많이 먹어요. 짝갈비 하나랑 비슷해. 아, 저거구나. 저는 저 향을 너무 좋아해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고급 치즈인 거예요. 네, 비쌉니다. 치즈 좋아해요? 좋아해요. 아, 좋아요. 네. 이렇게 딱 이제 녹이 갖고. 한번 써보자. 저 이제 형님이 너무 익숙해져요. 아 뭐 해줄 어떻게 해줄까? 그만 볼까? 막 편해지고. 갑자기. 나 너무 좋아지고 있어. 막 사람 때리고 안 그러지? 집착이 좀 있어요 제가. 아, 집착해. 네. 8일 애기. 애기야. 8일 애기입니다. 얼마나 귀엽다고 실제로 보면. 저를 이렇게 진짜 애기처럼 해준 사람 처음이에요. 근데 진짜 애기 같아. 보고 끓는데 이제. 자 됐죠? 저거. 야 듬칫듬칫하고 있잖아. 저 그냥 그대로 이렇게 퍼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야 줄줄. 첫째도 야, 첫째도 비주얼. 그렇지. 아, 두째도 비주얼. 그래서 구웠지? 이거 흐르륵 흘리는 거야? 뭐 흐르륵 안 될 거예요 이제. 스타일 때 하던 거 아니야. 아 근데 못 참겠다 근데 저거 보니까. 아우. 그냥 저건 그냥 아는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잘깃잘깃해. 잘깃잘깃. 이거 어디서 사? 나 이거 너무 해보고 싶었던 이거. 와 그래 뭐 막 인별에 진짜 많이 나오잖아. 그럼요. 가자. 들고 있다 그냥. 아이고 여기 대박이다 진짜. 저 잠깐만. 그러니까 저, 상상을 못하는 일을 해내는구나.
아, 나도 좀 찍자. 치즈, 아, 졸려? 성덕.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치즈를 막 녹아내리고 높새바람이 막 불어도 우리의 치즈는 떨어지지 않는다. 나도 인증샷 찍고 싶다. 우와. 우와. 야, 잘한다 이거. 이렇게 해서. 어, 야, 그것도 방법이네요. 야. 너무 맛있는 치즈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만 먹어도 맛있잖아요. 어, 얘만 원래 이건 뭐 그냥 이거 얘만 먹어도 너무 맛있는 건데 얘가 너무 맛있는데 맛있는 걸 얹으니까 안 느껴요. 짭짤하니까 더 좋죠. 사실 소금 간을 조금밖에 안 했으니까 네. 고기 향이 세는데 간이... 짠 게 올라오니까 간이 딱 좋아지는. 진짜 먹고 싶어. 그리고 얘가 쫄깃쫄깃하니까. 그 고소한 기름이 적절히 섞여 있으면서. 맞습니다.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한 원초적인 행복이 진짜 있어요, 진짜로. 아, 막 아는 사람 다 부르고 싶더라고. 자, 이제 형님. 야, 너 혼자 약간 방송하고 있으면 응. 우리 그때 실패했잖아, 너 면 15분 삶아가지고. 드디어. 제 방송이 끊긴 바람에 응. 막 이렇게 잘 제대로 못해가지고. 형님 준비한 비빔면. 렛츠 고. 면은 우리 동생한테 맡기겠습니다. 너무 끊겨요. 렉이 너무 심해요. 이 형님이 그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면이야. 면이 아니라 그냥 떡이야. 아, 슬펐는데. 형이 너 매콤한 거 좋아하니까 뭐 비빔면 맛있게 해서 얹어갖고 갖고 올게.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앉아가지고 제가 원래 평소에 하던 스타일대로. 네, 맞습니다. 오늘 저녁에 지난번에 방송했던 와, 맛있다. 일단 정신 차려. 장어는 네 개. 오늘 취급해 안 해야지. 필요한 건 아까 굽던 고기를 좀 썰어 갔어. 아, 그래요? 와, 진짜 먹고 싶다. 시작. 오늘은 실패하지 않겠어. 아, 근데 좀... 형님, 간다 이제. 내일 나오는 건 아니죠? 야. 제가 안 가는 게 아니고 못 가요. 우와. 이겁니까? 아우, 침 나온다. 이가 몇 개 끓이셨네. 야, 다섯 번 빨았어 면발을. 아, 향기가. 약간 태국 고추도 넣고. 오. 면이 탱탱해요. 완전 탱글탱글하죠. 그러니까 이 채널을 왜 보는 줄 알겠어요. 맞아요, 이제. 정말. 정말 정말. 와. 진짜 이제 우리 형님 장가 버려도 된다. 나? 잘하고만 이제 가면 되겠구만. 아, 와, 저 너무 맛없어 보이지. 저 진짜 이 고기 양념 짜고 하셨네요, 진짜. 제가 약간 이런 매콤한 거 너무 좋아해요. 와, 나도 좋아해요. 아까 고추 들어가고 너무 오늘 미친 것 같아, 진짜. 앞으로 진짜 형님 비빔면 무시 안 할게요, 진짜. 지난번에 제가 너무 까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와. 요거는 방에 아, 미쳤다 진짜. 아, 맛있다. 성공. 형님, 성공이란 말 가지고 이제 표현이 다 안 됩니다. 와.
야, 다행이다 진짜. 천천히 해보고 갑니다. 자, 오늘 방송 지켜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형님 감사합니다. 100만 돌파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두루가이. 두루가이. 안녕. 잘 되셨으면 좋겠다, 계속. 아.